민주당이 압승한 이번 총선에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꼽히는 사람들도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힘이 더 실리게 된 셈인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반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비례 포함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 초선 의원 73명 중 상당수가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양부남 전 고검장을 비롯해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등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5명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정진욱, 김문수, 김현정 특보 등 이 대표를 가까이에서 보좌한 이들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조계원, 윤종군 전 경기도수석, 모경종 청년비서관 등은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친명계 원내 조직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김우영, 부승찬, 최현일 등 당선인을 대거 배출했습니다. 주류였던 친문 86세대를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이재명 체제를 완성한 겁니다. 지금 해답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국민의 명령을 지금 수행할 단계다. 과거 주류였던 친문 86개 그룹 중에 고민정, 윤건영, 박수현, 전재수, 정태호 의원 정도가 생환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변방 사또란 표현으로 자신의 입지를 표현한 이 대표는 총선 압승을 이끌고 원희룡 전 장관과 대결에서도 이기며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개파 정치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며 총선 민심에 드러난 당원과 국민의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개파적 시각에서 뭐 어떤 개파가 더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큰 흐름과 선택이 작동되었다. 이 대표 측은 지금은 당권이나 대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며 당장의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